1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 암지님입니다. 암지님. 자, 암지님 지금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절제를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있는가?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죠. 선물 옵션은 화를 부른다.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절대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이 10만원짜리 시장은 아니다. 10만원을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30만원이 되고 5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된다. 아, 해외선물 투자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이제 12일서부터 18일이니까 이제 5일밖에 안됐네요. 처음 거래하신 분이고요. 저희 카페의 주식카페 회원입니다. 자, 회원인데 첫날 들어와 가지고 22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자, 22만원의 수익을 내서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적게 먹도록 노력해라. 이 시장은 화를 부를 수가 있다. 자, 하루에 10만원 해외선물. 자,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매일 누적수익금이 쌓아야 그게 큰돈이 되는 거다. 욕심이 많으면 잘 벌다가 하루에 다 털어먹을 수가 있다. 오늘 너무 22만원 많이 먹었다. 첫날 치고 많이 먹은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 리딩 듣고. 자, 그렇게 많이 벌지 말고 하루 10만원만 번다는 마음으로 접근해라. 그렇게 욕심을 없애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수익률이 100만원, 200만원이 된다. 자, 그래서 잔소리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7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13만원. 너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지금. 처음 거래하는 사람이 하루 일당이 10만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몇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10만원씩 벌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다 자기 것 같지. 자, 그래서 제가 눌렀습니다. 그 다음날 수익 조금 내라. 그렇게 해서 4만원의 수익을 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16만원. 자, 오늘도 수익입니다. 아직 진입 타이밍이 남들보다 좀 늦거나 망설여져서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10만원대에 만족하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16만원의 수익을 내 가지고요. 지금 누적 수익금이 20만원, 44만원, 그 다음에 64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초보자가, 초보자든 뭐 몇 년 경험을 해본 사람이든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아무 구간이나 생각 없이 막 진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내 실력이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매수구간, 매도구간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배워서 지식으로 쌓아야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나중에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들어와서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을 먹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실력도 없이 잘못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개박살 나는 게 바로 선물옵션 시장이다. 자, 제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드리는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핸드폰 번호를 010-2173-5680을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신뢰일 수 있다.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고 구체적인 저를 찾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방송 리딩을 참여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자, 그런 그동안의 선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게 된 사연, 자, 이런 것의 진정성을 제가 올려 네이버 쪽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왼쪽에 카테고리에 보면 해외 선물 헬프미 도와달라, 자, 여기에다가 제가 관련 글을 보내주신 분의 글을 써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걸 보시고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방송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본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잃었던 돈도 회복시켜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 둘 희망찬 날로 가득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저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네이버 쪽지로 문의를 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